1층짜리 노후 한옥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곳,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입니다. 조선시대 정성반 익동의 지명을 따서 익동의 익과 정선방의 선이 합쳐서 익선동이 된 이곳은 지하철 종로 3가역에 인접하여 낡고 소박한 한옥들이 100여 년의 세월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00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10여 년간 추진되어오던 재개발 계획이 무산됐지만 최근 새롭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와 낡고 소박한 한옥들을 원형대로 보존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개성있는 카페, 갤러리 등이 골목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올해 서울시에서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이어 익선동 일대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옥의 특성을 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집단 지구라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회복하고 현재의 특성이 유지, 보존되는 관리의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하여 호의적입니다. 역사 측면에서만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이렇게 실질적인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외국 사람도 많이 올 것 같아. 네. 친구들,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 와도, 아, 여기가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사셨던 그런 거라고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네.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인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서울의 또 다른 명소로서 발돋움하길 기대해 봅니다. DBS 시민 리포터 정훈입니다.